오늘 너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볼까? 좋아 좋아. 자, 라라야 알려줘. 그림남매 안녕. 난 마법의 펜 라라야. 오늘의 속담은 빈 라라가 요란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혹시 빈깡통 아닐까? 오, 빈깡통! 아이디어 좋네? 그치? 아니면 빈 수레 아닐까? 오, 빈 수레 괜찮은데? 아니면 빈 머리? 빈 머리가 요란하다? 응, 빈 머리는 그러면... 약간 좀 지능이 없어서 매너 없고 눈치 없게 행동하니까 요란하지 않을까? 근데 누나, 응? 요란하다는 뜻이 뭘까? 글쎄, 시끄럽다는 거 아닐까? 라라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 그래. 라라야! 요란하다가 뭐야? 요란하다라는 말은 시끄럽고 떠들썩하다는 뜻이야. 대부분 비어있을 때 더 요란한 소리를 내곤 하지. 어? 그럼 빈깡통 괜찮은데? 그래도 빈 머리도 좋지 않나? 맞아, 재밌는 생각들이야. 그럼 한번 같이 그려보자. 나의 어릴 때를 그려봐야겠어. 노아야! 응? 노아는 왜 머리라고 생각했어? 머리가 꽉 차면 지능이 좋고 약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약간 좀 바보 같고 눈치 없고 매너가 빵이잖아. 약간 좀 똑똑하고 눈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빈 사람들은 여기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안 들어요. 하면서 그냥 놀기만 한다는 뜻인 것 같아. 그렇구나.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빈깡통이라고 생각했어? 빈깡통을 흔들고 막 차면 요란한 소리가 나잖아. 그치? 정작 채워져 있는 깡통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이 빈깡통이 혼자서 요란하다는 것 같아. 그렇구나. 약간 허세가 많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아, 그럴듯한데? 그럼 예진이랑 노아의 뜻이 비슷한 거네? 그런 것 같아.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말. 그럼 둘 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지? 어, 맞아. 그럼 노아야, 응? 빈 머리가 요란하다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쓸 수 있을까? 나는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 유치원 때였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자마자 친구들 여기 모여봐요 했더니 내가 그때는 매너가 없어서 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었거든. 지금은 우리도 180도 다르지. 맞아 맞아. 옛날 노아 같은 상황에서 빈 머리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예진이랑 노아는 그런 실속 없고 허세만 부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을 쌓아야지 더 똑똑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한심해 보였던 게 있는 것 같아. 어떤 매너 없는 친구는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공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이제 똑똑한 노아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여기서 잠깐! 친구들, 만약에 지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린남매를 봐주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 아, 그렇구나. 앞으로도 유. 좋아요. 그럼 과연 정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좋았어. 그럼 이번엔 우리 누나 먼저인가? 응. 나는 이 빈 깡통이라고 생각했어. 왜? 빈깡통은 등깡통보다 더 요란하고 시끄럽잖아. 그치, 발로 쳤을 그치. 때. 그래서 허세가 많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멋진 동생 노아가 이제 시작해볼까? 좋았어. 나는 빈 머리가 요란하다라고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빈 머리는 지식도 많이 없고 매너도 없고 눈치도 거의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매너 없게 행동하거나 자신 맘대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응.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야. 수레는 사람이나 짐을 옮기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 만든 운송기구야. 적은 힘으로 많은 양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쓰지. 소가 끄는 소달구지, 말이 끄는 마차, 사람이 끄는 인력거 등을 모두 수레라고 할 수 있어. 수레에 짐이 많아 무거우면 움직일 때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이와 반대로 수레에 짐이 없으면 흔들리면서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나지. 마치 빈 깡통을 발로 차면 딸그랑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짐을 싣지 않은 빈 수레가 덜컹덜컹 시끄럽듯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는 뜻이야. 잘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며 더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할 때 이 속담을 쓰지. 만약 농구를 잘한다고 잘난 체하던 친구가 막상 농구 시합을 나가서 공 한 번 제대로 못 잡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실력은 없으면서 잘난 척만 했던 거였구나? 라고 말이야. 아, 우리 둘 다 못 맞췄네. 내가 아까 너한테 빈수레 하라고 했잖아. 아유, 그런데 일단 빈 머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멋있는 이 지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빈수레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맞아, 우리는 이제 빈수레가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의 속담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속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는 뜻.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